샬롬.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볼 묵상의 제목을 살펴볼까요? 이웃 사랑이 곧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스토리들이 그리고 어떠한 배경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해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전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레위기 19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에 대한 의무 규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행동 방침까지도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행동 방침의 예시로 먼저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남은 음식들은 이튿날까지 먹고 혹여나 남은 음식이 있다면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음식을 불살라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수 때에도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재물도 곡식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더불어 나누는 거룩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도 고스란히 이어져야 함을 드러내시면서 결국 이웃사랑이 곧 거룩함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히나 제 마음속에 다가온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이튿날까지 다 먹어치우고 남은 것들은 다 불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저 남은 음식들을 더 이상 쟁여두지 말고 만족하고 다 불살라버려라 이런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들은 당연히 이튿날 안에 다 혼자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내 주변 이웃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규례를 통해서도 이웃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일의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를 경외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그들이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보다 예배당 밖에서 그리고 강자보다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곡식을 쌓을 더 큰 곡간을 짓고 그저 혼자만 편히 누리려 했던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또 그와는 반대로 룻을 위해서 이삭을 버려두게 한 보아스의 그 인정 넘치는 모습은 거룩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부자의 삶과 가까운지 아니면 롯의 모습에 가까운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삶으로 적용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나요? 방금 나누었던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어찌 보면 이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명령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죠. 우리 생명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그분의 완전한 성품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도록 노력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정직, 성실, 순결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베풀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자원을 청지기처럼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내에서나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기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참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의 완성일 수 있겠구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문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